안녕하세요. 내일 티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머니 집에 크리스마스에 찾아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저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셨어요. 할머니의 요리 솜씨는 백종원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예요. 저는 수제 쿠키를 먹기 위해 할머니 집을 문턱이 닳도록 뛰나들죠. 거의 걸신이 들은 듯 먹는 저를 보신 할머니는 제게 어떻게 쿠키를 만드는지 알려주셨어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배웠죠. 자, 이제 구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다리가 부러지다를 영어로 바꿔봅시다. 직역을 하면 The legs of the table are broken이 되는데요. 캐나다 친구가 이 문장을 들으면 상다리가 부러졌니? 이케아 가서 하나 새로 사. 이럴 거예요. 대신에 There was so much food it broke the table 이라고 쓰면 일단 의미는 통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원어민 친구가 듣기에는 살짝 어색합니다. 대신 원어민이 쓰는 표현은 feast fit for a king입니다. 예를 들어 They prepared a feast fit for a king와 같지요. 두 번째, 어깨를 나란히 하다를 영어로 바꿔봅시다. 직역을 해보면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가 되죠? 이 문장을 캐나다 친구가 들으면 왜 나란히 서? 달리기 시합하려고? 라고 할 거예요. 대신에 on the same level 이라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My best friend is on the same level as a pro gamer 라고 쓸 수 있죠. 세 번째, 문턱이 닳도록 뛰나들다를 영어로 바꿔봅시다. 직역을 하면 to go in and out until the threshold is all worn 이 되는데요. 누군가의 문지방을 많이 드나들면 당연히 그 문지방이 닳게 되겠죠. 말이 되네요. 그렇지만 캐나다 친구들이 바로 알아듣지는 못할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visit all the time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I visit my mom all of the time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걸신이 들다를 영어로 바꿔볼까요? 직역을 하면 to be possessed by a hungry ghost가 되죠. 이것을 캐나다 친구가 들으면 What? Who is possessed? I'm scared of ghosts. 이라고 할 거예요. 뭐 귀신 초하는 친구는 Oh, a ghost! Let's catch it!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wolf down 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wolfed down all of my dinner 라고 쓸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눈에 불을 켜다를 영어로 바꿔봅시다. 직역을 하면 to turn on light in one's eyes가 되는데요. 눈에서 불이 나갈 리 없죠. 영어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intensely focused on something 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I'm intensely focusing on my homework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대화를 영어로 바꾼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My grandmother prepared a Christmas feast fit for a king. Her cooking is on the same level as Baek Jong-won. I visit her all the time to eat her shortbread cookies. I always wolf down the entire box, so last time she taught me how to make them. I watched her with intense focu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a later. 에이.